안녕하세요. 굿TV입니다. 오늘은 못생긴 동물 탑10을 알아볼 건데요. 과연 세상에 어떤 못생긴 동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탑10은 바로 아이의 원숭이입니다. 호유류로 몸 길이 약 40cm, 꼬리 길이 약 40cm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손가락 원숭이라고도 불립니다. 프랑스인인 피에르 소느라가 원주민들에게 이 동물이 무엇이냐고 묻자 알려했다며 경악한 것이 그대로 굳어져 이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탑9은 칠성장어입니다. 몸 옆에 7쌍의 아가 및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른 물고기에 기생하는 생활에 적응하여 입은 턱이 없이 빨판 모양입니다. 정말 쌍스럽게 생겼네요. 탑8은 밝고 두더지입니다. 두더지의 일종으로 북미대륙 북동부에 분포하는 결코 두더지 속의 유일종이라고 하네요. 결코라는 이름처럼 콧구멍의 주변으로 11쌍의 육질 돌기가 빙 둘러져 있으며 세상에서 먹이를 가장 빨리 잡아먹는 동물 타이틀의 보유자로 포착한 것이 사냥감인지를 판단하고 그 먹잇감에게 정확하게 달려들어 잡아먹는 데까지 평균 227, 최소 120ml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탑7은 바로 블록피쉬입니다. 쏨뱅이목 울수베기버에 속하는 경부어류 싱웨어입니다. 호주와 태즈메이니아 섬의 근해에 600에서 1200m나 되는 싱웨어에서 사는 싱웨어인데 흔히 이런 모습을 원형으로 알고 있으나 이 모습은 수압이 매우 높은 해저에 알맞게 사는 동물을 수압이 매우 낮은 수면위로 꺼냈을 땐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서 몸이 저렇게 팽창한 것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원래는 분홍색도 아니라고 합니다. 탑6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입니다. 이 못생긴 쥐는 시궁지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3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포유류처럼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암에도 걸리지 않으며 개미처럼 여왕만이 새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탑5는 바로 듀공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인어의 기원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포유류인 듀공은 최대 10분마다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바위에 걸터앉은 듀공의 모습이 사람과 비슷해 인어라고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듀공이 물속에서 새끼를 안아 젖을 먹이는 모습도 사람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탑4는 바로 바다돼지입니다. 수심 3,000에서 5,000m의 초심에 서식하는 해삼의 일종으로 다리처럼 생긴 12개의 긴 관족을 이용해 걸어다니며 촉수 같은 입을 이용해 해저의 흙을 빨아들여 그 안에 유기물을 먹고 산다고 한다. 몸통 위쪽에 나 있는 4개의 안테나처럼 생긴 돌기는 방향 감각을 찾게 도와주는 용도. 분홍빛을 띠는 반투명한 몸통과 특이하게 생긴 머리가 마치 돼지처럼 생겨서 바다돼지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탑3는 코주부 원숭이입니다. 긴 코 때문에 코주부 원숭이로 불리며 수컷은 길고 고통하게 살찐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의 코는 10cm나 아래로 늘어지는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나팔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때는 코가 우뚝 선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른 원숭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크게 해주는 확성기 같은 기능을 하는 듯합니다. 화가 나면 코가 빨개지거나 부풀러 오르기도 한다네요. 탑2는 바로 덤보문어입니다. 덤보문어라는 이름은 아기 코끼리 덤보와 닮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며 이 문어의 특이점은 다른 문어처럼 물을 뿜어서 추진력을 얻는 것이 아닌 점과 먹물을 뿜지 못한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내에서는 해상위 포식자 위치에 있으며 평균 1.5에서 4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탑1의 명예를 차지할 못생긴 동물은 바로 돼지코 거북입니다. 마지코가 돼지의 코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접식성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못생긴 동물 탑10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가장 못생기다고 생각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굿TV였습니다. 하하.